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주메이트, 송파센터 관리운영팀의 강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수입니다. 오늘은 재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죠? 하지만 저희가 또 누굽니까? 여러분의 입주메이트, 입주 친구로서 재계약하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재계약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재계약 기준과 필수 서류, 재계약 불가 사유 등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재계약은 총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 만료일 4개월 전에는 등기 우편으로 재계약 체결을 위한 심사 서류 제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보통 4개월 전이고 상황에 따라 안내문 발송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도대체 뭘까요?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무주택 서약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총 6가지인데요. 배우자가 등본에 같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 생각보다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제가 그래도 좀 합니다. 그럼 제출 서류를 다 제출했으면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죠? 다음 절차는 SH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범정부 시스템의 소득심사 의뢰를 합니다. 소득심사 의뢰는 의뢰를 요청한 날로부터 약 4에서 6주 정도 소요됩니다. 소득심사 기간 동안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절차는 당연히 의뢰 결과가 나올 때겠죠? 의뢰 결과를 토대로 소득 및 자산이 초과된 세대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제출 서류는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안내에 따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 초과를 인정할 경우엔 화면에 보이는 표, 할증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산 초과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온 대로 유형을 확인하시고 제출 서류에 맞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자산 초과 인정을 할 경우 장기전세는 유예 없이 퇴거로 이어지고 국민임대 등은 1회에 한해서 최대 할증 후 재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유형마다 다르니까 꼭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주임님이 그래도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명자료도 제출했다면 띵동 하고 휴대폰이 울려서 문자를 확인하면 재계약 안내문이 와 있을 텐데요. 이 과정은 계약 만료의 1개월 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재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에 대해서 주임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재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로는 본인 방문 시 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인데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대리인이 방문 시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 관계 확인 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단계, 재계약 체결입니다. 재계약 체결은 바로 할 필요는 없고 계약 만료 전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입주메이트가 알려드리는 재계약 절차, 이제는 확실히 아셨죠? 거주를 하다가 재계약을 다시 하려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절차대로 무사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날에 주거 안정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입주메이트 김준수, 강영진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